안녕하세요. 오늘은 대장암 수술 환자의 주의점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. 대장암 수술 후 환자들은 몇 가지 주의사항을 엄수해야 합니다. 첫째, 수술 후 일정 기간 동안은 식사에 유의해야 합니다. 수술 후에는 소화기관이 민감해져 속이 편식될 수 있으므로 연하고 소화가 잘 되는 음식을 선호해야 합니다. 물론 과도한 양의 음식은 피해야 합니다. 둘째, 운동 역시 중요합니다. 수술 후 적절한 운동을 통해 체력을 회복하고 항생제로부터 생길 수 있는 합병증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. 하지만 과도한 운동은 피해야 하며 반드시 의사의 지시를 따라야 합니다. 셋째, 항생제 및 진통제 복용에 주의해야 합니다. 수술 후에는 항생제와 진통제가 필요할 수 있지만 무분별한 복용은 부작용을 유발할 수 있으므로 의사의 처방에 따라 복용해야 합니다. 마지막으로 정기적인 후속 검사와 치료를 받아야 합니다. 대장암은 재발 가능성이 있으므로 정기적인 검사 및 치료를 받아야 합니다. 의사의 지시를 엄격히 따라야 하며 건강한 생활 습관을 유지하여 빠른 회복을 이루어내야 합니다. 대장암 수술 후에도 올바른 관리와 주의를 기울이면 완쾌할 수 있는 기회가 높아집니다. 건강에 대한 관심과 적극적인 조치를 통해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노력해주세요. 함께 건강한 삶을 만들어 나가는 데 동참해 주시길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